자, 그래서 이제 책쓰기 주제 정하는 법은 말씀드렸으니까 문선희님 투고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어느 정도 책을 쓰고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 할까요? 소설은 조금만 써도 되는데 소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다 쓰고 투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기획하여 목차부터 내용까지 다 쓰고 해야 되는지 기획서만 가지고 기획서만 가지고는 소설이 아닌 바에는 기획서만 가지고 계약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쓰는 것보다 처음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거 추천드리죠. 아까 누가 추천한 그 사람 있죠? 매호짱이라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하면은 뱃사공의 역할을 하니, 아, 이게 왜 밑으로 내려갔지? 다시, 이게 처음이네요. 죄송합니다. 전하영님부터 예전만큼 초고를 쓰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고 기간을 보통 이제 뭐석달 이내로 초고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출간된 책을 다른 출판사 통해서 개정판을 낸다. 이거 물어보셨는데 개정판은 쉽지 않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작이 많이 팔렸다면 개정판 계약도 잘 되죠. 근데 이제 많이 팔렸음에도 계약이 잘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5년 전, 3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하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잘 출판사들이 별로 안 반가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개정판은 쉽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원고를 한 절반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 쓴다는 기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개정판은 쉽지 않다. 잠시만요, 누가? 그런데, 예. 자, 그다음에요. 출판사 계약 시 특별 아까 신경 쓴거 말씀드렸고요. 양미자님, 글을 쓰다 보면 이론적으로 흐른다, 딱딱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뭐가 없어서? 예. 사례가 없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사례. 근데 그 사례를 머나먼 외국 사례 하지 말고 주변 우리 이웃의 사례로 넣어라 이거죠. 이거. 김희경님. 책을 쓰려고 준비 가득한 일. 처음 육아 에세이를 내면서 부모들에게 잔잔하게 내고 싶다. 아. 처음 책은 전문서적으로 하는 게 좋, 전문서적이 무슨 말씀인지 목차를 잡으면 반은 성공이다. 목차를 잘 잡는가? 아까 체크리스트 활용하시는 거고요. 베스트셀러를 보라. 베스트셀러를 어떻게 찾아내냐고? 서점에 사이트에 가보시면, 네.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별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책 내신 분이 연구가 중간중간들 이제 자료 외부 자료를 넣으라는 얘기죠. 외부 자료 그러니까 이게 전문서적 잔잔하게 하시지 말고 잔잔하면 독자들이 졸리잖아요. 잔잔하게 내시면 안 됩니다. 잔잔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쓰셔야 돼요. 임팩트 뭔가 좀밥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하지 말고 밥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유영님, 배원진님 두분다 눈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글 쓰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거지. 한마디로 잠깐만요. 어디 갔어? 네. 자, 글에 대한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요. 자신의 글을 제대로 쓴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그다음에 비슷한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쓴 글을 내놓기가 두려워요. 원고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건 시선과 평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래요.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석사나 뭐 박사, 아니면 우리 대학원 동기나 나를 지켜보는 무슨 집단이 있는가요? 주변에. 강사 집단이나, 아니면 주변에 연구자 집단이나, 아니면 뭐 같이 뭔가 하여튼 비슷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1차 독자가 아니에요. 1차 독자는 일반 대중이죠. 이 주제를 처음 접할 그 사람. 입문자. 입문자의 시선 수준에만 맞추면 돼요. 내 주변 사람 수준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은 기껏해야 한권 사줄까요? 한 권? 한권 사주고, 너책 샀어? 인증할게. 내책할 때도 사줘야 돼. 이렇게 하면 양반이고. 실제 주변 지인들은 어때요? 야, 책 나오는데 안 주냐, 하나? 공짜로 하나 줘. 내가 너 도와준 게 얼만데? 이러고
증정을 요구하죠. 증정을. 주변 지인 친하다는 이유로 친할수록 증정을 요구할 때가 많아. 이런 놈들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신경 끄셔도 돼요. 그냥 입문자용으로 쉽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김용현님 마케팅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조진영님도 그렇고 출판 전후에 내 책의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